그러니까 이렇게 의혹이 쌓여가는데 자꾸 장관께서는 노선검증위원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말만 자꾸 되풀이 하시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는 겁니다. 앞으로 예, 의혹만 자꾸 쌓여가는 거죠. 풀리지가 않습니다. 어떤 거 하나라도 그게 답답하죠. 그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또 의사진행과는 같지는 않은데요. 예, 용역사를 부르면요. 한 번의 상임위가 아니라 무제한해도 좋습니다. 저희를 대질시키십시오. 저희들도 선서하고 증언하겠습니다. 그 알겠습니다. 그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지금 한 분 남았습니다. 이소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.